테슬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 테슬라, 빅5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전망을 한다.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논리도 있고 아닌 논리도 있다. 미국 내 기업은 세계에서 전망이 좋은 경쟁력이 좋은 기업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주식 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MS, 알파벳,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의 빅5이다. S&P 500 지수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애널리스트 그룹 중 많은 사람들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30% 이상으로 전망하는 그룹도 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총체적으로 볼 때 강세는 아니다. 보합일 수도 있다. 개별장이다라고 주장도 한다. 사실 미국 기업들도 서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 시대인 것은 맞다. MS, 알파벳, 구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다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MS와 구글은 여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MS는 윈도우, MS 오피스 등으로 시장을 거의 독점해오고 있습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Azure 서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글은 검색의 최강자입니다. 근데 MS도 ChatGPT를 MS 워드나 오피스 기능에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구글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면 구글과 동일한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발, 배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마존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입니다.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어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배경도 내재되어 있다. 오픈이냐, 즉 개방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가 있고 아예 폐쇄성을 강조하며 활동하는 기업도 있다. 상호 보완되면서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GPT도 OpenAI로 진행되지만 결국은 폐쇄성을 가미하면서 모델을 완성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거의 폐쇄로 시작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개방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있다. 애플은 전기차를 최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은 매우 복잡하다.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제조까지 진출하는데 비용 경쟁이 쉽지 않은 것도 한 가지이지만 브랜드 가치도 있을 수 있다. 3등, 4등, 5등 하면 별 의미가 없다. 벤츠는 BMW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이고 오래된 크래식도 수리해 시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쉽게 미래를 전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 현 메타도 단순히 소셜미디어 그룹에 만족할까요?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투자한 트위터, 현 X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X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고 대부분의 중요 정치인들로 X의 팬입니다. 나 X상에서도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가 생성되고 의견이 나오고 이것을 모두 보고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영역이 이런 것이다 하며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가 더욱 머리가 좋아지는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경쟁 중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부각될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의 특정 주에는 멀지 않아 안전성이 실제 사람이 모는 것보다 안전성이 뛰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 시장에는 좋아할 것으로 보는 그룹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2025년 로드스터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TSLA는 2024년 2월 27일 수요일 마침내 테슬라 로드스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2017년에 공개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자동차로 약속된 이 모델은 지금까지 생산 라인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출시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아우토스 라이브쇼에 참여하여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논의하며 BYD의 최신 슈퍼카 발표 이후의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여러 기관 및 기업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료인 곳도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세피디 TV, 3PD는 무료로 정보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는 최신 뉴스와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주식 시세 데이터, 최신 뉴스, 포트폴리오 관리 리소스, 포괄적인 시장 데이터, 고급 도구 및 금융생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슬라 케이스 대 로드스터는 스페이스X와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직접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팔콘 9이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궤도함수 재탑승이 가능한 로켓 사업입니다. 재탑승이 총 14회로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주 왕복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 프로젝트에 개인 기업이 투자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투자자로 몇 달러라도 투자하신 분들이 대단합니다.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스타링토 있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테슬라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목록은 길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박론자들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이며 하이브리드 타협을 포함한 모든 IC를 운영 비용, 연료, 유지 보수, 보험 포함해서 최소한 250배 이상 좋습니다. 300% 낫습니다. 이건 과장일 수도 있지만 대형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소비자들은 오래된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광고 영상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테슬라 EV가 몇 번이고 생산할 수 있다는 극심한 사실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테슬라를 운전한 경험이었고 자비롭고 충격적인 계시였으며 일론 머스크 지니어스 배지가 부착되지 않은 바퀴에 달린 어떤 것도 다시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충성적인 고객도 무척 많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경쟁을 고려해 시작했을 때 미국 언론은 곧바로 낮은 수요, 부진한 판매라고 언급했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건전한 이윤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언론의 과장에 해당하고 브랜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멘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이고 11월에 첫 번째 EV인 M3P를 구입했으며 이것이 나의 42할 번째 새 차량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자동차에 금방 실증이 나지만 테슬라를 운전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다면 ICE 차량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향한 증오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고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면으로 갔거나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인지는 몰랐고 어제 그게 내 테슬라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지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그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씬. 이들 고객의 대부분은 풀사이즈 픽업 소유자이며 EV는 단지 유행일 뿐이며 몇 년 안에 아무 가치도 없는 4천 파운드 문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의 고객도 있는 건 사실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동화된 테슬라 전기차 공장은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성은 미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 카 월드를 구성할 것입니다. 투자한 X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간단한 팁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자. 화석연료 사용을 그만하고가 슬로건이다. 미래지향적 기업이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The 10 richest people in the world는 누구일까요? 테슬라, 아마존, 메타, MS 등 미국 기업가입니다. 워렌 버핏같이 투자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명의 최고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입니다.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1. 일론 머스크 2. 베르나르드 아놀드입니다. 3. 제프 베조스 4. 빌 게이츠 5. 마크 저커버그 6. 스티브 발머 7. 워렌 버핏 8. 래리 페이지 9. 래리 엘리슨 10. 세르게이 브린 순서입니다. 테슬라는 몇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라시티 콜프입니다. 사업 유형은 솔라 에너지입니다. 맥스웰 테크놀로지스 기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에너지 저장과 파워 전달 제품입니다. 에너지 스토레이지 앤 파워 딜리버리 프로덕트입니다. 그로만 엔지니어링 GmbH입니다. 사업 유형은 자동화된 제조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기업은 퍼빅스 머신 코 기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자동화된 제조업 설비 분야입니다. 히발 시스템스 LTT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자동 액체 분배 및 충전 시스템 분야입니다. 요즘 부각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라링크는 머스크의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 회사입니다. 사람의 뇌에 내장되어 뇌 활동을 기록하고 잠재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뉴라링크의 최고 임원인 시본 지리스와 쌍둥이를 낳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뉴라링크는 두 가지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두개골에 이식되는 칩으로 정액이 뇌 속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칩을 이식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은 재봉틀처럼 뻣뻣한 바늘을 사용하여 뉴라링크 칩에서 나오는 유연한 와이어를 사람의 뇌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는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걸어다니고 앉은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에 어떻게 적용해 갈지는 소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지수이지만 잠재력을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지금까지 비이기 10중에 몇 기업을 리뷰하였고 테슬라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포지티브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기업인 것이 당연합니다.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늘 투자는 자기 판단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고 세피디TV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